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도 못 찍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영상의 주 목적은 이렇게 티셔츠를 홍보를 하기 위함도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같은 콜라보로 멤버인 현감독님께서 요번에 FMC라는 이름으로 저와 티셔츠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를 홍보하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뭔가 이렇게 리뷰를 할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고 영상을 찍는 편인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캘리그래퍼 그리고 지금은 비주얼 아티스트란 이름으로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캘리그라피 작업 뭐 디자인 작업 모든 거를 하고 있는데요. 직업을 전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거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던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던 사람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제 제가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제가 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직업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욱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항상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비단 뭐 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자극제가 돼서 더 좋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 그게 이제 창작자들한테는 더욱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작업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저도 더욱 힘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운 가치관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해야겠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같은 창작자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창작자들에 대한 존중이 한국에서는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몇 년 동안 이 캘리그래퍼 그리고 영상 관련 일을 요즘 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창작자들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은 가장 큰 저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같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과는 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티셔츠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번에 이렇게 만든 그 티셔츠가 필름메이커스 클럽 FMC죠. 그 현감독님과 러브리뷰비님이 만든 FMC에서 제가 첫 번째 아티스트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FMC와 함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도 이제 FMC의 슬로건 그리고 FMC가 앞으로 비전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FMC는 Create, Respect, Collaborate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아티스트들과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과 일을 해야겠다고 느낀 게 이 리스펙트라는 부분이었어요. 창작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작업에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작업했고 이 아티스트들이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했다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FMC와 함께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이번에 티셔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디자인 작업을 결과물로 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그쪽에 넘긴 적은 있지만 그렇게 결과물로 제가 받아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티셔츠로 제 디자인 3개가 결과물로 만들어져가지고 사실 받아보고 이렇게 입고 며칠 동안 입고 다녔는데요. 생각보다 뿌듯하기도 하고 티셔츠의 품질도 괜찮아서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이 FMC와 아트 콜라보레이션 티셔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디자인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